대전 지역의 생활 폐기물이 모이는 제1매립장이 오는 2025년 사용이 종료됩니다. 이를 위해 대전시가 제2매립장을 추진 중인데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홍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의 쓰레기 매립장이 위치한 유성구 금고동 일대입니다. 지금 운영 중인 이 매립장은 4년 뒤면 포화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매립장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2매립장은 85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600만 세제곱미터 용량으로 기존 매립장보다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사업비만 3,6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대전시는 기본 설계와 환경 영향 평가를 마치고 제2매립장 부지와 인접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2004년도에 현재 위치에 그 입지 결정 고시가 됐습니다. 됐고요. 2008년까지 토지라든가 지작물, 건물, 그 영농 보상을 완료했고요. 그 2017년에는 그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지금 현재는 그 기본 설계, 실시 설계, 환경 영향 평가, 재해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그 올해 말까지 그 설계를 완료하고요. 내년에 착공해서 2024년에 준공할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다소 냉담한 반응입니다. 먼저 제기한 문제는 주민들의 건강권. 현재 매립장으로 악취나 해충 문제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안전 문제도 언급됐습니다. 생활도로와 매립장을 오가는 폐기물 수거 차량의 진입도로가 맞물려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매립장으로 인하여 공해와 냄새와 악취 냄새와 파리무기 진해로 인하여 주민들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기나긴 제2매립장이 신설된다니 우리 주민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짝 주민들하고 저 진입 도로 문제부터 지금 협의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우리 지금 거기 다니는 도로입니다. 지금 봉산삼통 작년부터 여기 통장님 와 계시지만은 가끔 그 매립장이 저쪽이 막 밀려가지고 봉산삼통으로 가끔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현상이 벌어졌어요? 벌레가 많아지고 파리가 많아져가지고서 그 원인을 찾자. 그래가지고서 그때 약품 지원했죠. 아직 그 해결 안 됐습니다. 이미 금고동 일대에는 제1매립장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등 10여 개의 기피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동안 대전시 사업 추진을 감수해온 주민들은 또다시 매립장이 조성되자 서운한 마음을 역력히 드러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협의체가 먼저 구성이 돼서 구적동 그 주민 대표와 중간에 어떠한 협의가 되고 논의가 돼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대전시의 일방적인 그런 행정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여기 애완견 파크 짓는 것도 여기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그 모든 걸 불사하고서 대전시에서는 다 모든 혐오시설은 그짝으로 다 몰아치는데 주민들 너무 진짜 감정이 나고 정말 성질이 납니다. 대전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토대로 실효성 여부를 판단해 착공 전까지 공사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의견들에 대해서는 일단 전문가 자문을 받고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그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 실시 설계에 그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착공할 공사 시공 계획에 포함해서요. 2024년도까지 그 단계별로 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포화 상태에 이른 기존 매립장에 따라 제2매립장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 내년 착공까지 시일이 남은 만큼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NB 뉴스 홍민혜입니다.